아까 요청하신 그 대본 나왔어요. 오, 후보님 신어? 신어? 오 마이 갓. 아, 우리 리딩하는 거야? 리딩. 불청 와서. 아, 이거 제작부에서 나눠줄게요. 아, 제작부에서. 아니야 이거. 야, 아, 이거 하나 보면 얼굴이 다. 네. 메두사를 본 사람의 표정같이 돼. 야, 근데 어 이거. 아, 재밌다. 아, 짧은 시간에 했다면. 그러니까. 야. 아니, 어느 순간 없어졌어. 배경적인 얘기가. 아니, 아,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선영이하고 성국이하고 읽어봐요. 그래, 읽어봐 한번. 선영이. 여기 지문, 선영 있고 성국이 있네. 지문을 언니가 읽어. 지문 읽어줄게. 네. 씬 1, 거리. 한 남자가 길을 걷고 있다. 길을 걷는 그의 걸음걸이에서 특별한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그저 무표정한 표정으로 거리를 걸어갈 뿐이지만 뭔가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런 남자 얼굴 옆으로 한 여자가 슥 들어오며 세상은 원래 고요하고 행복한 곳이지 않았을까? 그런 평화로운 세상을 어쩌면 인간들이 등져버린 걸지도 몰라. 이건 좀 심오하다. 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네. 계속 걸음을 옮기는 남자. 툭 튀어나오는 성국. 오빠, 화나지? 화내려고 하네? 그럼 화내. 왜 감정 참냐? 너 옛날에 만났던 여자들한테 잘해주기만 했어. 정면을 바라보고 앞에 있는 건물을 열고 들어갔다. 이리저리 누군가를 찾는 남자의 시선에 한 소녀가 들어오고 그 소녀와 눈이 마주친 남자. 순간 가슴이 울컥하고 내려앉는 남자. 티를 내려하지 않지만 감정이 뜨거워진다. 그런 남자를 바라보는 소녀의 얼굴도 두려운 감정이 읽기 시작한다. 서로를 바라보는 둘. 두어 걸음 소녀를 향해 남자는 걸어간다. 가자. 감정이 차오르는 소녀 그리고 남자. 손을 건네는 남자의 손으로 다가오는 소녀를 꼭 안는 순간. 좀 어렵다 진짜. 어렵죠. 아, 어렵다. 아 근데 뭐지? 아... 아, 자꾸 한 100번 읽으면 될 것 같은데. 자꾸 읽어보면 될 것 같은데. 저는 뭐 지금 이 대본에 있는 성공 역할 하겠습니다. 뭐 뭐? 아, 이거. 아니 이거는 아, 지금 고민하고 있어.